CTS는 저출산 시대를 맞은 한국 교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 선교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다음 세대 세우기에 앞장서는 한 기독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산 반디 기독학교 이혜경 교장과 함께 기독교 교육에 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반디 기독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디는 12년 전인 2008년도 네. 반디 크리스천 키즈 클럽이라는 유아학교로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4년도에 반디 기독학교 초등과정이 개교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2017년도 첫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부산의 어떤 교육 선교의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반디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궁금하고요. 반디 학교가 가진 교육 이념이라든지 전반적인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반디가 생각하는 그 인재상이라면 반디라는 그 이름에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반디는 반딧불이가 그러하듯이 뭔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지혜롭고 자율적인 어린이. 그리고 네. 반디가 주변을 이렇게 밝힐 수 있을 것처럼 네. 자기 주변을 밝힐 수 있는 또 자기 주변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어린이 네. 그리고 또 반디들이 이렇게 모이면 크고 아름다운 빛을 내듯이 예.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어린이를 저희들이 꿈꾸는 것이 반디의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그 반디 인재상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데 어떤 교육의 실천 이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반딧불이를 요즘 참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보기 힘든 것처럼 또 우리 반디 기독학교에 있는 네. 아이들이 잘 자라서 큰 예, 아주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인재로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연령별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크리스천 키즈 클럽을 위시한 연령별 교육 과정이 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영유아 교육부터 이제 출발이 되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모든 교육의 그런 기본을 신앙 교육 이제 영성과 그리고 성품교육 인성과 그리고 어떤 기초적인 그런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어떤 지성교육으로 나눠볼 때 유아 때 4살부터 7살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유아교육에도 네. 저희들은 영성과 인성과 지성의 기초를 두는데 그 아이들의 기본적인 거는 저희는 습관에 예. 많은 그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 네. 시절에. 그래서 어떤 영성적인 교육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매일 체풀을 해요. 아침 열기라는 이름으로 매일 체풀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 그리고 성품 교육으로는 아이들이 언어 캠페인이 있어서 성령의 9가지 그 열매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말들, 예. 긍정적이고 예쁘고 바른 말들을 캠페인으로 매달 정해놓고 저희들이 그런 언어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1인 1역이라고 해서 예. 아이들이 각자 그 키즈클럽에 오게 되면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예. 어떤 친구는 색연필을 정리하고 어떤 친구는 쓰레기통을 버리고 이래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이제 행함으로써 어떤 그런 성품 교육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기본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지성적인 교육이라면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책을 가까이에서 선생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야말로 책을 많이 읽어주죠. 네. 그리고 질문하고 답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좀 더 확장돼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반디 기독학교만이 가지는 이 성경 교육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1교시 수업하기 전에 0교시죠. 예. 그 0교시에 날마다 아이들하고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반디 플래너라는 노트가 있는데 예. 한쪽 면에는 그날의 그 말씀을 아이들이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반디 플래너 오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스스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래서 주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그 반디 플래너를 통해서 매일 큐티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풀 시간이 있어요. 예. 수요일마다 체풀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 이제 새벽 체풀이야에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 한 달에 한 번 매주 수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같이
예배인 그 체포를 드리고요. 끝나고 예. 나면 다 같이 학교에서 아침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 끝나면 부모님들은 직장으로 가시고 예. 또 아이들은 학교로 오고요. 그리고 또 방학이 되면은 아이들이 성경 캠프를 가기도 하고 또 절기 교육이라든지 또 6학년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졸업 선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어떤 신앙 우리 반디가 하는 신앙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학습적인 면에서도 교실 안에서 어떤 수업이 하브루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입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성경적인 그 교육 과정에 녹아져 있는 것들이죠. 예, 네. 그렇군요. 그 성경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것이 네. 바로 입시 위주의, 입시에 좀 매몰돼 있는 이런 교육 네. 문화가 좀 문제다 이렇게 좀 많이들 짚어주시는데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학교에서 어떤 교육 현장에서 예. 이제 일하는 그런 교장의 입장에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서로 비교 경쟁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그런 비교 경쟁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저희 학교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재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육은 어릴 적 그 키즈클럽에서 그 1인 1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통을 비우고 어떤 친구는 교실에 있는 휴지를 바깥 끼우고 어떤 친구는 색연필을 정리하고 서로서로 자기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 경쟁할 이유가 없고 쓰레기통 비우는 거하고 색연필을 정리하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인가 이렇게 비교될 필요가 없죠. 예.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우리라는 우리가 필요하게 되고 서로 불필요하게 우월감을 갖거나 그리고 열등감을 갖거나 그렇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입시 위주에서 오는 그런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예.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부터가 근본적으로 차이라고 봅니다. 네. 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학교의 노력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사실 학교, 교회, 가정이 좀 하나로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많거든요. 네. 교장 선생님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 정말 너무나 절실하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서로 연합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진짜 과하다고 생각하지 예, 않고 예. 정말로 절실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가정하고의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 새벽 채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침에 7시에 학교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네. 같이 아침을 먹고 그래서 함께 가정과 학교가 연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연다든지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 권장도서라든지 네. 그래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다음 세대가 없이는 이제 한국교회 미래도 또 한국 교육의 또 미래도 또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인데요. 이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와 협력을 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예. 그 저출산 시대 한국의 예. 위기,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저출산으로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네. 수적인 그런 위기도 위기겠지만 저는 거기서 위기의식을 찾는다는 건 조금 이 시대에는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도
저출산 시대가 갖는 그런 사회적인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네.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믿음의 혼란이라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네.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네. 거기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그렇게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면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교회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역할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교회와 함께 방안한 어떤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교회는 교회들의 어떤 역할로 성도들에게 이런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계몽하고 홍보해 네. 주시고 예. 그리고 또 어떤 관내에 있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지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신앙 교육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그리고 예. 어떤 인력적인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뭔가 이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담당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과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요. 네. 또 학교는 학교대로 그런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신앙 캠프라든지 예. 또 어떤 사회교육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이렇게 CTS에서 하는 성경 암송대회라든지 이런 이제 각종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는 것 네. 이런 것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맞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네. 그런 믿음의 아이를 키우고자 한다면 네. 가정과 그리고 학교와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또 가정은 가정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고유의 역할들이 있죠. 네. 각자의 그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력할 때 그런 균형감 있고 조화로운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네. 정말 이런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서 진정한 참된 빛이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반디 기독학교 이혜경 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